왼쪽은 엔더 3 네오입니다. 오른쪽은 엔더 3 V2 네오입니다. 가성비 좋은 엔더 3 시리즈 3D 프린터. 출력물 잘 나오는 거는 여러 번 들어보셨죠? 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엔더 3 3D 프린터의 시리즈입니다. 엔더 3 2017년형으로 현재도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옆에가 엔더 3 네오이고요. 엔더 3 V2 2020년형입니다.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엔더 3 V2 네오입니다. 일단 엔더 3 네오의 가장 큰 특징은요. CR 터치를 가지고 있어 오토 레벨링을 지원합니다. 처음에는 수동으로 레벨링을 한번 잡아줘야 하는데요. 레벨링을 하는 영상은 언박싱 하는 영상을 참고하길 바랍니다. 출력 사이즈는 220, 220, 250으로 기존 엔더 3 시리즈와 동일하며 보호된 방식 익스트루더를 사용합니다. 대신 과거 모델은 익스트루더가 플라스틱이어서 사용하던 중에 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 이번 네오 시리즈에서는 익스트루더가 금속으로 변경돼서 나오고 있습니다. 엔더 3 네오는 33만원, 엔더 3 V2 네오는 40만원 선입니다. 엔더 3 네오는 저렴한 만큼 직접 조립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도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참고하면서 만들면 이렇게 잡은 다음에 나사를 여기다 껴주고 1시간 이내에 조립할 수 있으며 자 이렇게 조립하면 됩니다.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3D 프린터의 각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. 반면 엔더 3 V2 네오는 거의 조립된 형태로 배송됩니다. 디스플레이 또한 비싼 만큼 넓은 디스플레이와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일 것 같은데. 오! 대박! 미리 보기 기능. 오! 오케이. 좋은 거 하나 발견함.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어가 옆에 있는 대신 아래 들어가 있고 서랍이 있습니다. 그 밖에 벨트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. 사용의 편의성을 생각하면 저는 엔더 3 V2 네오가 편할 것 같은데요. 엔더 3 네오와의 출력물 품질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. 또한 덕유항공에서 크릴리티사 제품 이 엔더 시리즈를 구매 시 1년 이내에 최대 두 번의 무상 수리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 처음 3D 프린터를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겠죠?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?